광화문 광장의 상징인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 와, 멋있다. 광장을 지키는 두 동상 아래 비밀스러운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는데요. 바로 세종과 충무공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관입니다. 우와. 먼저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데요.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에 힘써온 세종의 위대한 업적이 전시돼 있답니다. 와, 광화문 광장 아래 이렇게 멋진 공간이 숨어 있었다니 깜짝 놀랐는데요? 백성을 위한 세종의 마음이 가장 잘 담긴 것 한글이죠. 여기 훈민정음 세레모니예요. 한글의 원리와 사용 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한 그의 애민 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글 참 예뻐요. 네, 교과서에서 보던 그 용미어쩐 거예요. 제가 실물로 보고 있다니 믿기지가 않는데요. 여기서 퀴즈. 어? 컨닝, 컨닝. 용미어쩐 가는 무슨 책? 한글로 만들어진 최초의 책. 맞나요? 한글로 엮은 최초의 책이다. 광화문 광장이 품은 또 다른 공간. 충무공의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거북선이 우리를 맞이해줍니다. 남다른 위용과 웅장함이 돋보이는데요. 보면 볼수록 절로 감탄하게 된답니다. 규모가 엄청 크네요. 지금 보이는 이 거북선은요, 실제 크기의 55%로 축소를 해놨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래도 크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저와 함께 얼마나 큰지 한번 걸어가 볼게요. 와, 여기까지. 실제 크기는 얼마나 더 거대했을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들어갈 수 있어요? 우와. 내부의 모습까지. 그 당시의 모습들을 재현해 놓은 건가 봐요. 아웃포도 있네요. 전쟁 당시의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한 모형에서 외적의 침입에 맞서 싸운 병사들의 긴박함이 전해지는 것만 같은데요. 생생한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직접 몸으로 느끼는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마치 역사의 현장에 와 있는 듯한 생생함을 안겨준답니다. 오, 지도도 있고. 쫓아가요. 이게 쉽지가 않네요. 여기에 하나 더. 내 손으로 만드는 소중한 추억까지 남길 수 있다네요.